RGB 케이블 관련해서 고민이 있다면 제가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기변 많이 해왔지만 이전 거는 좀 팔고 얘로 넘어가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신가다하고 솔직한 리뷰를 전문하는 근한TV 근현남자입니다. 와, 너무 무덥습니다. 그래가 집에만 있어도 에어컨 안 틀고 있으면 이렇게 무덥습니다. 이렇게 무더운데 제가 좀 땀을 좀 흘려볼라 합니다. 옆에 보시면 큰 아이가 있죠. 바로 최근 출시되고 나서 한동안 품절되었다가 다시 8월 9일부터 공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몬테라 마에모 IGT 테이블입니다. 기존에는 IGT 테이블을 제가 옛날 더캠프라고 불렸던, 지금 이베트비인가? 뭐 이름이 좀 바뀌셨던데, 이전 영상에서 보시면 그 RGT를 쓰고 있었는데 아쉬운 게 있었어요. 이 부피가 이제 점점 커져서 조금 간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에모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폴딩형으로 RGT 테이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노우피크 제품하고도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다양성도 갖출 수 있는 제품이 있길래 보고 마음에 들어서 살렸는데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그 몬테라몰에서 계속 톡톡 날려서 언제 되냐. 근데 8월 3주차에 풀린다 했는데 네이버 검색하다 보니 사람들이 8월 9일부터 나온다는 이야기 듣고 또 다시 8월 9일날 재문의해서 확인하고 열리자마자 샀습니다. 오늘 8월 10일이고요. 이렇게 온 몬테라 마에모 테이블을 한번 언박싱하고 간단하게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으쌰. 지금 길이감은 좀 있고 다소 무게가 좀 나갑니다. 두루뚜뚜. 아우, 더워. 예. 저는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커서 스티로폼이 있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조금 안에는 작겠지 했더니 그냥 이 사이즈예요. 생각보다 큰데요? 이게 3 유닛이 아니고 4 유닛이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이 사이즈예요. 큽니다. 무게도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원 유닛, 스테인으로 되는 원 유닛 제품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니까 박스는 버리고 비닐로 까고 아우 무겁습니다. 막 누가 잘못 보면 피아노 것만 같아요. 자,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쇼! 으쌰! 몬테라 마에모 테이블. 땀이 쭈쭈 흐릅니다. 이렇게 하고는 고정하는 장치가 어디 있을까요? 옆에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고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이 마에모 테이블 관련해서 영상을 잘 찍은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이제 실사용자 느낌으로 까대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으쌰으쌰 무겁습니다. 옆에 보면 수납이 잘 돼 있는데 뭘까요? 이 옆에 돼 있는 거는 옆에 몬테라 아주 이쁘게 잘 들어있고요. 요게 바깥쪽으로 보이게끔 하고 놓고 싹 짭. 결합도 쉽습니다. 안에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비닐도 또 까고. 살짝 벌려서 놓고, 이 양옆에 이 고리는 스노우피크의 기타 외 제품하고 혼합이 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원윤이 스뎅 304 제품이라고 하죠. 가대 불판 사용 금지. 네. 딱 넣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가볍네요. 옛날 제가 쓰던 싸구려 철제랑 비교하면. 네. 옆에 또 있나요? 아, 이렇게. 아. 어? 여기 벨크로로 자쿠시기라 보다 벨크로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보다 묻진 않아요. 포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여기 IGT 이렇게. 자, 그러면 또 남아 있는 부속품이 뭘까요? 네, 다리, 다리가 있네요. 가방이 있고. 다리는 로우 모드 할 때 다리니까요. 지금 네, 아, 고무줄, 머리끈 같은 고무줄로 지금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네 개 다리가 이렇게. 네, 좀 얇으리합니다. 이렇게 다리가 있고, 다리도 비닐이 있진 않은데. 네네. 여기 노란색, 파란색 표시된 거 보니까 아마도 그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스케일을 할 때 볼게요. 그리고 이 IGT 테이블에는 옛날 제가 몬테라 이음 행어를 쓴 적이 있는데 그런 느낌의, 네, 밑에 메시망 같습니다. 메시망이고, 얘는 이렇게 해서 밑에 고정을. 이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우리 캠핑 갔을 때 쓰는 그 사이즈의 IGT입니다. 어, 너무 좋은데요? 깔끔하고. 이렇게 놓고, 저는 여기에 지금 캠핑 장비가 지금 집에 좀 없는데 딴 데 놔둬서. 어, 아, 제가 더 산 게 있어요. 네, 제가 얼마나 이걸 사고 싶었으면, 얼마나 사고 싶었으면 이 부속품을, 액세서리를 먼저 사놨습니다. 언젠간 품절이 풀리겠지 하고 이렇게 사놨고요. 바로 여기 확장 테이블입니다. 확장 테이블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 악장 테이블 하나 더 있어요? 네, 하나 더, 여기. 사실 이제 그냥 이렇게 사이즈를 하면 아쉬운 감이 있어요. 요리할 때 앞에 뭘 놔두지 못하고, 그러니까 애매한데, 악장 테이블이 있어야 그나마 이 옆으로 그렇게 넓히지 않아도 됩니다. 악장 테이블은 필수고, 이게 두 개 한 세트 단위로 파는데, 전 두 개를 샀고, 지금 끼우는 거 매우 내일에 수월합니다. 끼운 다음에는 아마 이제 제가 이제 경고함을 이제 테스트 해볼 건데, 우선 이렇게, 네, 하고요. 요 밑에 보면 고리 같은 게 있어서 뭐 이렇게 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전 좀 걱정되는데, 이렇게 힘을 눌렀을 때 괜찮은 정도예요. 와, 깔끔한데요? 저는 이 영상에 보시면 요거 이렇게 다리를 긴 거를 교체해서 꽂아서 약간 하이 모드로 쓰시는 분 계신데, 근데 저는 이걸 요리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캠핑 갔을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다 같이 가족이나 아내도 안고 딸도 안고 저도 앉아서 앞에서 그냥 뜨거운 고기 바로 구워서 먹이고 국 끓여서 주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게 여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노피커 제품에서 옆에 이렇게 다리 바구니 이렇게 하면은 테이블을 지금은 RGB 테이블로 조금 연결해서 계속 다녔는데 이 옆으로 긴 거 대신 이렇게 하면 굳이 밖으로 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이걸로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보시면 턱이 있어요. 혹시 뭘 놔뒀다가 뚝 밑으로 떨어지는 거 막아줘요. 그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근데 길이가 하장 테이블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딱 맞췄으면 좋겠는데 끝에 끝에까지 가면 약간의 공간이 남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딱 길이를 맞춰서 딱
맞는 모양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살짝 양 끝에 여유가 생기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몬테라에서 파는 이 부속품을 미리 샀고요. 이제 요리를 하다 보면 보관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 맥시 바구니는 기존에 폴딩이 안 되는 것들은 커요. 그러니까 보관하고 다닐 때가 생각보다 부피를 많이 먹는데 이렇게 폴딩 되는 거 쓰면 아주 간편합니다. 이렇게 넣어서 딱 넣으면 쏙쏙 밑에도 지금 메쉬망이 있어서 물 날 수 있는데 그 외에 용도로도 충분히 이걸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메쉬 설치하고 빼고 하기 귀찮을 수 있어요. 제가 옆에 이제 보조용을 달아서 이 옆에도 이렇게 달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한글을 쓰고 뚜껑을 닫으면 닫기도. 와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캠핑 테이블 최종판 왔습니다. 가격이 조금 사악하긴 한데 일단은 블랙에 야 색상이 그냥 아 원래 이쁩니다. 와 몬테라 요 글씨도 참 이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요 다른 영상 보시면 스탠딩 영상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시죠.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리를 걸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냥만 있으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얘는 저 확장을 두 개를 해놨기 때문에 앉아서 요리하고 누워 내죽을 때 충분히 이 앞에 자기 식탁으로 써도 돼요. 식탁 쓰고 이렇게 쭉 놔두고 한닭하면 여기서 고기 굽고 국 끓이고 양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 RGD 메시 바구니 RGD 바구니 접이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겠죠? 네. 닫으면 싹 닦이고요. 밑에 메쉬 요거는 간단한 거 수시로 꺼내 쓰는 가자나 뭐 이런 것들 일회용품들 있은 다음에 여기다 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 테이블 마음에 듭니다. 이제 제가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서 집들이 때 오픈을 해도 되겠는데요. 중간에 놓고 중간에 이렇게 사람들 쓸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오 하이 모드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왜냐면은 일반 테이블 옆에다가 붙여놓고 쓴다 하면 옆에서 요리해서 내주면 되니까. 자, 짜잔, 짜잔. 짠짜란, 짜잔. 네. 하이 모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캠핑을 하고 메인 테이블은 따로 있고 저는 요리를 한다 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쓰고 사람들 나갈 때. 오. 옛날에 스노우피크 보면은 그 높은 그런 거 있잖아요. RGT에서 그런 거. 그런 느낌도 낼 수 있습니다. 이거 놀라운 제품인데요. 이때까지 캠핑 장비 봤던 것 중에 만족도 매우 높습니다. 이거. 약간 로우 모드 할 때는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었는데 하이 모드를 쓰니까 120% 만족됩니다. 좋습니다. 네. 마에모 테이블은 아마도 이렇게 로우 모드, 하이 모드로 바꿀 수 있는 점,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메리트가 있고요. 뭐 연장다리를 쓰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조율해서 쓰면 되고 확장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충분히 더 넓게 쓸 수 있고 옆에 이 볼이 닿는 부분은 스노우피크의 제품처럼 제품을 끼워서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확장을 옆으로 멀티펑션 두고 확장에 확장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부속품을 여기다 달아서 쓸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었다 보니까 확장성도 좋고 제품도 튼튼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부피감도 좋고요. 네. 그러다 보니 아까는 가방이 엄청 무겁다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각각을 매우 가볍게 만들었어요. 조금 내구성이 걱정되긴 하지만 이렇게 작게 가볍게 만들어서 그래도 무게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래서 이 가방 한 개로 꺼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제품을 요 안에 다 놓고 앞으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RGT 테이블 관련해서 고민이 있다면 제가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기변 많이 해왔지만 이전 거는 좀 팔고 얘로 넘어가려 합니다. 이전 제품을 좀 잘 팔려야 할 텐데 스노우피크 정품이 아니라 네 잘 안 팔릴 것 같긴 합니다. 좀 팔다 안 되면 헐값 넘겨야죠. 자 저는 여기서 마에모 테이블 오픈기를 마치고 다음 캠핑에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신가다하고 솔직한 리뷰를 전하는 그란TV 그란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